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AJ 네트워크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AJ 네트워크스의 인적 분할이 재추진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AJ 네트워크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과연 그 우리가 모두 바라는 아름다운 인적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더 돋보이는 이유는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했을 때 물적 분할 방식을 택하면서 굉장히 그 주주들의 원성을 샀었고요. 하지만 강행했고 결과는 LG에너지 솔루션 지금까지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고 그렇다고 LG화학의 주가가 또 뭐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것도 아닌 두 가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차피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몇 주 받지도 못했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고 있던 주주들은 LG화학에서 허탈감을 느꼈죠. 그리고 카카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카카오뱅크, 뭐 이게 심각한 거의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나금융지주에 비해서 7계단이나 높은 시가총액 순위에 올라있는 카카오뱅크.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 이제는 모두 다 돌아선. 그때 카카오뱅크의 어떤 성장성을 봤던 사람들의 얘기는 어디로 쏙 들어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카카오의 여러 가지 분할들, 그런 기업, 뭐 좋은 기업을 떼어내서 좋은 더 가치를 받겠다. 이런 그 의지는 좋으나, 그 취지는 좋으나, 물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은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웨이즈 네트워크스도 취지는 비슷합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업부를 떼어내서 더욱더 원활한 그 자금 운용과 더 좋은 사업부를 떼어내서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신용등급과 좋은 그 자금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적 분할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 AJ 네트워크스에서 핵심 사업부를 바라보고 투자했던 그 주주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인적 분할을 하면 지금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그 안 좋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그 속에서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상황만은 아니죠. 일단 AJ 네트워크스는 AJ 그룹의 지주회사이기도 하고 옛날에 아주 렌터카를 갖고 있었죠. 그게 SK로 넘어갔고 그리고 AJ 그룹의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렌털 사업을 하는 전문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주회사와 사업 부분으로 나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업 부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주회사로 사업에 대한 관리 이런 걸로 나가겠다는 의지죠. AJ 네트워크스의 사업 부분은 일단은 팔레트 그리고 고소작업대 사무기기 렌털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AJ 네트워크스 그리고 AJ 네트워크스의 그 렌털 사업부 중에서 팔레트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KPP라고 한국 팔레트 풀 그래서 이 지금 요 회사 팔레트 풀이든 뭐 요 지금 AJ 그룹의 이 팔레트 사업 부분이든 NPC 예전에 내셔널 플라스틱이었죠. 내셔널 플라스틱이 만든 그 팔레트를 쓰는데 이 두 회사의 다른 점은 그거죠. 팔레트 풀은 팔레트를 빌려서 렌탈을 하는 사업이고 팔레트를 만드는 업체는 내셔널 플라스틱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PC와 복합기 모바일을 렌탈해 줍니다. 어디에?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이제 PC나 뭐 복합기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기보다는 렌털에서 쓰다가 어떤 차세대 것이 나오면은 다시 또 새로운 걸 렌탈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반납을 했을 때 AJ 네트워크스의 이 사무기기 렌털 사업 부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 특히 기업이니까요. 다 완벽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아, 삭제를 안 하고 만약에 그게 중고시장에서 다 유통이 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보안성, 그리고 렌털에 대한 굉장히, 합리적인 단가, 이런 부분으로 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시만텍 같은 세계적인 회사랑 계약을 해서 업계 유일하게 운영체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운영체제들이 탑재된 컴퓨터나 IT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 다음에 고소장비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슨 화재가 나면은 그때 저번에 그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극적으로 지나가던 그 고소장비 그 업자 분께서 거의 한 4, 5명을 구하셨죠.
그래서 그 고소 장비가 굉장히 높은 그 어떤 건물의 그 적이나 아니면 그런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대형 플랜트 공장이나 선박 공조, 뭐 유통단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팔레트 부분이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요것이 이제 인적 분할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팔레트폴 개념을 처음 도입한 회사는 로지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한국 팔레트폴이에요. KPP. 비상장 회사고요. 여기가 네. 지금 1위입니다. 나머지 지금 AJ 네트워크스에서 사무기 렌털 사업하고 고소 부분, 사업 부분 이쪽은 다 업계 1위고요. 나머지 팔레트 부분이 업계 2위입니다. 그리고 팔레트가 이제 물류 현장에서 여러 박스를 한 번에 올려 지게차로 나르는 데 사용되는 깔판이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봤죠. 내셔널 플라스틱. 그 뭐 수박 같은 거 무거운 거 다 거기 위에 올라가 있죠. 수박 잘라줄 때 보면은 하나로마트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쿠팡이라던가 뭐 배민이라던가 이런 데 물류센터 가보시면은 전부 다 팔레트 위에다가 다 그 물류 박스가 다 올라가 있죠. 그 박스를 만드는 거는 내셔널 플라스틱이고 그 내셔널 플라스틱의 그 제품을 렌탈을 해서 수익을 버는 게 한국 팔레트홀, 그러니까 로지스홀, 그 다음에 에이지 네트워크스의 팔레트 부분이죠. 팔레트풀은 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수요량만큼 대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고 아까 말했듯이 KPP가 먼저 이 시장을 개척을 했고 이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독점을 하고 있었던 이 구조에서 굉장히 후발주자로 뒤늦게 AJ 네트워크스의 팔레트풀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지금 2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 지금 업계에서는 2위고 나머지 두 개 부분이 1위지만 업계에서 2위를 하는 이 팔레트풀 부분이 팔레트풀 부분이 이 AJ 네트워크스의 사업 부분의 대부분의 매출과 그리고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사업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무기기 렌털 사업은 지금 그 IT의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는 부분에서 유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IT의 반도체가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 다 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IT 기기가 팔리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IT 렌탈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때 굉장히 수혜를 받고 고소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이 풀려야 이런 것들이 풀리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 팔레트 사업은 그러면 이것도 똑같지 않느냐? 이 비대면 시대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가 배달 쪽으로 쿠팡 새벽 배송이라던가 배민 뭐 이런 것들 다 배달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물류가 풀리면서 대면 사회로 갔는데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하려고 아까 말한 대로 인적 분할의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AJ 네트워크스라는 사업 부문 지붕 아래 팔레트 사업과 고소 작업대 사무기기 렌털 사업이 있으니 이게 지금 떡볶이 튀김 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J 떡볶이 분식집인데 떡볶이 튀김 순대가 있는데 떡볶이가 제일 히트 상품이에요. 거기서 튀김과 순대도 같이 곁들여 먹죠. 근데 떡볶이가 너무 잘 되니 이 AJ 분식집이 이름 바꿔서 AJ 떡볶이로 다로 분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튀김 순대 만드는 그 주방에 그 부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삼형제인데 아 좋다. 근데 너가 나가는 건 좋아. 너가 잘 되는 거는 우리도 바래. 가족인데 근데 문제는 너가 나가버리면은 우리 가족인데 우리 둘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여기 떡볶이 사러 와가지고 튀김순대 그냥 곁들여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네가 잘 된다고 혼자 나가버리면은 우리를 키워놓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튀김순대 사업부는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떡볶이는 너무 혼자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나가는 거 바라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러면 떡볶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근데 튀김순대를 키워놓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AJ 네트워크스가 2020년 11월 달에 이미 이사회 결의를 했고 팔레트 사업부를 인적 분할해서 신설 회사의 가칭 명칭은 AJ P&L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AJ P&L이 나갔을 때 그럼 나머지 고소 부분과 사무기기 렌털 사업이 그럼 둘이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AJ 네트워크스가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AJ 네트워크스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AJ 네트워크스가 AJ P&L로 분할된 그 부분은 수익이 나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자금 그 수혈도 어렵고 완전히 기업이 휘청거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존속법인인 AJ 네트워크스는 고소장비 렌털 사업하고 IT 기기 렌털 사업 그리고 자회사 투자 및 관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지금 AJ P&L 쪽에 팔레트 렌털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좀 더 그 시장에서 돋보이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AJ 네트워크스와 신설회사의 분할 비율은 0.763 대 0.237이에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랑은 다른 거죠. 자기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0.763주가 들어오고요. 존속법인이. 그리고 AJ P&L로 가칭으로 되는 게 0.237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건 자기 맘이죠. 근데 어쨌든 신설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계좌에 물적 분할과는 다르게 불만이 적은 것이죠. 근데 이게 신용등급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아니 튀김순대가 신용등급이 낮은데 떡볶이 혼자 신용등급 나가가지고 더 올리고 혼자 잘 되면은 그럼 우리 튀김순대는 거의 떡볶이까지 빠져버리면은 더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국 기업 평가라던가 한국 신용 평가 이렇게 두 개 대표적으로 있겠죠. 주요 현금 흐름 및 수익 원천의 분리가 뭐 기업의 어떤 그 성장에서는 좋겠으나 신용도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대로 지금 나가면 나머지 AJ 네트워크 존속 법인이 신용도가 안 좋게 지금 더 매겨 버리겠구나 하는 부담 때문에 그리고 뭐 코로나19라는 부분도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저기가 지체되니까요. 과정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 사업부가 분리됐을 때 존속법인인 AJ 네트워크스의 실적 그리고 현금의 흐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도 등급을 하향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적 분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팔레트 사업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고요. 영업이익률은 20%대고 매출에서 지금 그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요 부분을 떼어내서 훨씬 더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튀김순대 이 지금 사실 형님 동생인데 형님 동생을 버리면 내가 더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형님 동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팔레트 사업 부분이 나가면 신용도도 훨씬 올라가고 주가도 훨씬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팔레트 사업부가 성장성이 제일 좋고 제일 알짜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버리고 나가면 존속법인이 흔들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6월과 7월에 한국신용평가랑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어요. 일단 이 등급은 BBB 플러스인데 BBB 플러스에서 안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있는데 BBB 플러스인데 한국 신용평가 한신평하고 한기평이 둘 다 부정적으로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으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물론 이 AJ 네트워크스가 AJ P&L을 분할하는 거 그 부분은 좋게 보나 만약에 그 분할했을 때 나머지 사업 부분이 부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 분식집은 그냥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튀김순대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반응이 나오면 떡볶이도 아주 그냥 편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부정적이라고 하니 나도 부정적이고 근데 못 나가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AJ 네트워크스가 5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 수요 예측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금리가 4.95%라는 완전 고금리를 했는데 130억 원 매수 주문이 들어왔어요. 500억 원 중에. 근데 이게 다 1년 6개월짜리예요. 1년 6개월로 그냥 4.95 주니까 은행 예금 맡기면 1, 2% 주는데 요게 회사채 조금 그래도 AJ 네트워크스 BBB 플러스긴 하지만 아 그래 망할 것 같진 않은데 4.95 땡기네? 이러면 여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은행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 1, 2%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짜리만 되고 3년물은 하나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AJ 네트워크스가 여기서 이제 벽을 느낀 거죠. 아 이대로 인적 분할을 추진하다가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올해 4월 달 한국 기업 평가가 AJ 네트워크스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로 유지하는 대신에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한국 신용 평가도 BBB 플러스인데 여기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상향한 내용 배경은 결국 아까 2020년에 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더니만 단기물만 다 빠지고 장기물 하나도 안 되는 이 차가운 시장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아 우리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20년에 아까 지주회사 밑에 있던 AJ 바이크, AJ 셀카, AJ 캐피탈 파트너스, AJ 파크 이런 걸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이런 핵심 사업부가 아닌 것을 정리했다는 부분에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AJ 네트워크스의 어떤 AJ P&L 그 팔레트 사업 부분 인적 분할 이게 신용 등급이 올라갔으니 아까 말한 대로 튀김순대 형님 동생이 조금 이 내가 빠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어떤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 어떤 그 음식점 평가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AJ P&L도 아 제가 빠져 나가서 전 제가 더 잘 돼서 이 그 더 요 회사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형님 동생도 이제는 조금 신용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될 것 같으니 조금 안심하시고 같이 사업을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AJ 그룹 아닙니까? AJ 분식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지금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팔레트 사업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코로나19로 물론 그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엔데믹으로 가면서 축소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물류가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다 보면 물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커다란 물류센터 짓는 것들도 다 공기가 막 지연되고 이랬었던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다시 활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그 경제 활동이 침체 국면에서 활성화 국면으로 가면서 물류도 살아나면 당연히 팔레트 사업 부분도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신용 등급 등 재반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금 팔레트 사업부의 인적 분할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주가 좀 볼까요? 네. 그래서 AJ 네트워크스가 만약에 분할을 해서 자기 계좌에 저렇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는 AJ 네트워크스의 0.763을 팔아서 AJ P&L 0.237에 더해요. 네. 그런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핵심 사업부라고 했으니 이거는 뭐 물적 분할처럼 신규 공모해서 공모가가 뻥튀기 돼가서 시초가가 플러스 200%에서 다시 플러스 30%로 230%가 올라갔고 사지도 못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 분할 당일날 내 계좌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나는 그 가격 그대로 거기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인적 분할의 장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신설회사인 AJ P&L에 실어야죠. 총알이 더 부어서 사는 게 아니고 0.763 대 0.237에서 0.763, 0.237로 옮기는 거예요. 1을 이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지금 그 요 실적이 이 4년내 최고 매출액과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좋으면 재무제표 흐름은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18년도 가격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네. 만약에 AJ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J P&L이 상장을 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단 AJ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오르겠죠. 오르다가 이제 분할을 하고 난 뒤에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핵심 자회사라고 평가를 받는 AJ P&L에 실는 게 옳다. 네. 그 대신 지금 AJ P&L은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AJ 네트워크스의 지금부터의 주가는 당연히 AJ P&L의 그 인적 분할이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만 원대 가까이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 좋게 즐기시다가 인적 분할 나 받는 거 싫다 하면은 그 전에 그냥 신세계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네. 나는 AJ P&L 자회사의 핵심 자회사의 어떤 성장을 함께 향유하고 싶다. 그런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인적 분할 기일 당일날 분할이 되면 핵심 자회사를 옮기시는 그 전략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AJ 네트워크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